오늘이 무슨 날이요? 3.1절이 뭐요? 3.1절이 3.1절이지 뭐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3.1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갈망한다는 걸 세계에 알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세계가 움직임을 제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한번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하늘에는 크게 상달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런데 무슨 용가리 톡벼라고 3.1절에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능력자라고 봐야 될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요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놨는데 사실은 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봉했던 걸 풀어놓으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오늘도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렸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1층천 하늘이야. 1층천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아시죠? 대기권 안에는 새들도 날르고 뭐 해요. 그러나 비행기도 날르고,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는 우주선이 가는 거 보셨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시라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보면 해, 달,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기권 밖에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층천, 거기가 2층천이라고 한다면 3층천 하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2층천의 하늘, 대기권까지는 요즘에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층천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 영안이 열린 것은 대기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라. 하늘에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사람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땅에는 또 누가 하냐면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쫓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게 마귀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하늘의 영권을 잡은 능력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어두움을, 음부라고 하는 어두움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근데 음녀는 마귀야. 교회를 하는데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움직여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교회가 있어. 하나님께 붙들린 게 어떠냐, 해를 옷 입어야 돼. 해, 여기서 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누가 보면 1장 7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옷 입은 자로 온다고. 해를, 자 여기 보면 돋는 해로 오신 분이 누가복음 1장 79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 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 미안해요, 7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돋는 해,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에요, 선. 태양을 옷 입었다. 그러면 이 태양이 누구냐? 돋는 해, 동쪽에서부터 떠오르는 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입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 쉬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태양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은혜로 옷 입은 교회. 여기 두 번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 달.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달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비춰줘야 반사가 돼서 달빛이 발한다고 그랬죠? 성도는요, 스스로 은혜롭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성도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지만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뭐가 와야 되냐? 우리 강렬한 주님의 은혜가, 해가 내 속에 비춰져야, 은혜가 내게 와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뭘로 오느냐? 보니까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여지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여인이,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성도.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별의 관을 썼어요. 12별의 관은 뭐냐면 별은 주님의 종이에요.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6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6절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인데,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20절,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자, 예수, 우리 여기서는 누구의 손이냐면 오른손이라는 건 예수님의 손이야. 예수님의 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7금초대를 사. 이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세요. 7별은 누구라고 그랬어?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 그 사자라는 것은 목사, 지금으로 하면 목사. 그 시대로 말하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일곱 촛대가 그 금촛대 사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일곱 비밀과 일곱 금촛대가 보이는데 일곱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사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데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 교회도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야 돼. 권사님들도 훌륭하셔야 되고 집사님도 다 훌륭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교회는 누굴 붙잡고 일하냐?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는 거야. 아시죠?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는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붙잡고 어디를 다니세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셔.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죠? 일곱 교회.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병들어버리면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면 교회는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 운동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교회가 만약에 기도 운동을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기도하게 되겠죠. 전도를 강하게 요청한다 전도 되겠죠. 봉사를 강조하면 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왜 그러냐?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교회마다 다 쓰는 종이 달라. 아멘이요?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그래서 나 보기 역겨울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왜냐하면 신앙의 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 교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목사를 여러분의 손아귀다 놓고 움직이면 됩니까? 주님의 손이 붙잡고 쓰는데 주님이 시대에 맞게끔 필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예, 이 머리에는 이, 예, 뭐냐,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죠? 2절에 가서 그럼 이 여자가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교회가 다 같이 2절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자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오늘 그 방송실 영상실 잘 들어. 오늘은 제가 원고대로 안 해요. 다 보내줬는데 미안해요. 원고대로 오늘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찾아. 예, 알아서 원고대로 안 합니다. 오늘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어요. 아이를 베었어요.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고? 은혜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 주여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러니까 마귀가 벌써 다 뺏어가는 거야.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보세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잖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밑에는 은혜 있는 성도,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을 계승했어요? 열두 사도의 신앙을.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거야.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를 회복하라 이 말이야. 회복하라. 믿으시면 아멘.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야. 예수 마을 교회는 어느 별을 써야 돼요? 어느 별을 써야 되냐고. 초대교회 신앙에 12사도의 신앙에 별을 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는요 요즘에 신신학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별 수 없어. 신앙은요 성경대로 가야 돼. 신학으로 가면 안 돼. 신학은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 뿐인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신학이 다 이성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신학을 다 병들었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전부 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강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이야.
성령의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되겠어?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도 그냥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게 그냥 찬양해야지. 우리 그 전에 찬양 많이 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불렀어, 안 불렀어요? 벌써 다 까먹었지.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면 몰라, 잘. 알아? 알아? 근데 왜 그런 노래 안 부르냐? 맨날 신곡만 좋아하지. 다 이성적이라 그래, 이성적이라. 은혜 있는 곡을 철야 되는 말이야. 은혜에 젖어야 돼, 젖어야 돼. 모르는 신곡을 자꾸 발표하면요, 다 몰라.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철야 때는 하여튼 신곡보다는 은혜로운 곡을 부르도록 해. 그런데 내가 부르면서 저분들의 반응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여기서 반응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쪽 반응은 없는데 나만 미쳐서 불러.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붕회를 해보면 밑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내가 성령의 불이 와야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나는 열심히 빡빡빡한데 교인들은 줘라.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아니 신곡은 어쩌다, 아니 그러니까 신곡은 한 곡만 해. 한 곡만. 그것도 한 곡 갖고 매일 바꿀 거 없어. 익힐 때까지 하는 거야. 익힐 때까지. 익힐 때까지. 교인들 머리 좋은 것 같지? 안 좋아. 더군다나 찬양은 너무 머리가 안 좋아서 불러도 불러도 까먹어. 우리 그 옛날 곡, 옛날 곡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불러도 맨날 쨍하고 해뜰날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 이런 복음성가. 이걸 또 복음성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함. 이게 이성주의야. 내가 노력하면 된다. 우리는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거 모르지. 한번 찾아봐. 복음성가에 나와.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열기가 올라오잖아. 그 열기가 올라오면 내가 은혜가 돼. 내가 전에 제가 군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군인들이 할 수 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불이 내게 오는 거야. 아니 내가 부르는데 저들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의 열기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이야, 내가 불 받고 와서 그 다음 주간에 집회할 때 그때 안진맹이가 일어난 거야. 왜? 그 군인들의 불이 내게 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신영일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안진뱅이었었잖아요. 혈루병으로 안진뱅이 됐어요. 그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별 수 없어. 불이 내가 받고 내가 받아서 뛰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온 여자가 딱 있는데 열두 사도의 신앙을 딱 계승한 교회가 있으니 예수마을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은혜 입은 이 여자가 보니까 임신을 한 거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열 달이 된 거예요. 열 달. 여러분 은혜만 받고 은혜만 입고 임신만 하고 애를 못 낳으면 뭐가 돼? 열 달이 지나도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내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낳아야 돼. 어떻게 낳느냐?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애 낳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교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봤더니 5절에 나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요. 5절에 시작. 여자가 뭘 낳았어? 이야, 딸은 안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야. 이게 시시하라를 낳은 게 아니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가 또 나오면 어떡해 이런 이단자들 같은 이라고. 여러분 그게 내가 돼야 된다고. 내가 뭘 예수를 또 낳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까먹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볼게. 성경들을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만 쳐다보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나도 지금 원고 없이 원고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아니 12장 5절을 보면, 5절을 다시 봐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잘 기억해요.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잖아. 이 우주 만물의 만국의 모든 걸 다스릴 남자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가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다스리는? 천하 만국을 다스려. 만국을. 할렐루야. 야, 제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성령이 나타나니까 제가 부흥회를 한국을 누비고 미국을 누비고 그렇게 다녔다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 이후에 더군다나 나라 이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 오늘도 길거리 지나가대 장학일 목사, 장학일 목사 다 알아. 우리 교인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오늘 뭐 송 목사님이 책을 파는데 장학일 목사가 추천하는 책임자한테 금방 팔린대요. 응? 그 참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말세의 성도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거야. 27절 보세요. 27절.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27절 올려. 2장 27절. 자, 그가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여기 질그릇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여기서 누구냐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말세의 교회는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난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말이야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게 만국을 다. 옛날에는 여러분 박장원, 아니 박장원 누구야, 자 박장원이 아니라 그 박태선이 있잖아. 이단이 되기 전에 부흥강사에서 장로였어. 장로. 나훈봉도 평신도 장로였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목사들이 현창고, 목사들이 세속화로 가고 막 네가 신사참배했니 안 했니 이갖고 싸울 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회개시키려고 평신도를 딱 세웠는데 장로 둘을 세운 거야. 대한민국에서 나훈봉 장로하고 박태선이야. 근데 박태선이는 지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자기가 감남나무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졌지. 그게 전도관이야, 전도관. 지금은 또 천부교가 됐어.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훈봉 장로는 이단으로 갔다, 일단으로 왔다, 이단으로 가다, 일단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과 기도원을 감리교에다 내놨죠. 네, 감리교에다 내놨어요. 감리교가 지금 관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그 용문산에 가보니까, 야, 거기도 하나의 산에다가 마을을 만들었어.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우체국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렇게 아주 마을을, 타운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데
그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야. 그 나는 여러분들이 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이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은사팀들이 자꾸 기도처가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처 보내달라는 거야. 지금 어디냐? 포천에서도 또 연락이 왔더라고. 포천. 이게 지금 전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팀들이 가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불이 각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철장권세를 가져야 돼.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돈 줍는다고 말이야. 이왕이면 예수 믿을 거 내가 멋지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도 자랑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회를 한다. 목회를, 마을을 다스린다, 영혼들을 돌본다. 아니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요? 아 우리는 장로님들이 장로 목사다. 장로 목사, 장로 목회를 하고 있다. 장로님들 디렉터 목회 얼마나 멋있냐. 다른 데서는 엄두도 못 내요. 왜 얼굴들이 늑대 사촌으로 바뀌어? 이게 잘된 거야. 제대로 가는 거야. 여기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디렉터님들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있어서 이들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세요.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막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지난 주일날 오셨길래 기도받자. 기도받은데 목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무릎이 안 구부러졌는데 무릎이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왔는데 부기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나는 그게 빠질지 안 잡을지 몰라.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냈다 내질러버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누구 이름으로? 내질러면 누가 이루셔요? 근데 안 될까?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그분 책임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지 언제 창하기리가 헌다고 그랬어? 아니 목사님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그거 나한테 묻지 마. 예수님에게 물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오는 거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마귀가 왔다 예수 이름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비를 보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게 이러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사람을 여러분 솔직히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잠도 안 자고 오셨냐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철장 권세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 하나님 내가 능력이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요하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꺾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잉태한 여인이 아기 낳기가 부르짖어서 임박해서 막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 같이. 나는 아기를 안 낳아서 얼마나 아기 낳는 게 아픈지는 모르겠어. 어? 그러나 난 사극을 보니까 사극을 볼 때 왕비가 애를 낳는데도 문고리에다 끈을 잡고 입에다가 손수건을 틀어 막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으아! 하면서 그러면 밑에서
왕비님 체면을 차리시옵소서. 왕비가 돼서 소리 지르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밑에 아기를 받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하라고 같이 쥐야 쥐야 내가 소리 질러 주는 거야. 내가 뭐 목이 안 아파서 목에 뭐 안 아파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라, 조금만 더 이거 해내라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 같이? 애기 낳으려고 하는 여인과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사야 42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아니 애기 낳을 때까지는 참어 그냥. 그러다 다 같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숨이 차서 헐떡거릴 정도로, 이 정도로 빠르게 지르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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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렐라사스 빠는 길 니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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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야. 숨이 차도록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 그 전에 은혜 받을 때 집회해 보면 막 진동하잖아. 아버지 벌써 어떤 사람 내가 안 쏘다 보면요 뒤로 벌렁 자빠지 치마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또 내가 가서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치마를 내려놓고 가서 기도해 주고 하여튼 성령이 탁탁 자빠뜨리는데 대책이 없어. 오죽하면 애가 튀어나가려고 해서 애기를 내가 안고 안 쏘고 다녔다니까. 애기 없고 기도하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잠잠했으나 이제부터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올 때,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내게 오는 거야. 내 속사람이 능력의 아이를 낳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가고 말이야, 응답이 이런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새겠다가 막 와서 쏟아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마다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지 말고 그전같이 목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놓을 사람 둘로 앉아서 그냥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받게 해요. 불받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기 미가서 4장 10절에도 보세요. 딸 시온이요. 지금 이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런 거야. 여러분 영적인 자식은요, 영적인 능력자는 그만큼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용조용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저 소리를 질렀던지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날 저녁 설교를 하잖아, 새벽에 가서 새벽 설교를 목소리가 안 나왔어.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빨빨, 요즘처럼 에어컨이 어딨어,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설교를 했다니까. 나중에는요 부흥회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여기 최웅식 장로님, 우리 말리언교회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거기 갔는데 딱 성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성대가 너무 소리쳐가지고 헐어서 이렇게 곰보가 됐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소리가 새, 이 바람소리가 새버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대신 부목사 시켰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참 그것도 못해 먹을 짓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돈을 모아놨었어. 고등학생 때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자기 전재산이야. 전재산을 하나님 우리 아빠 목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 드렸대 자기가.
근데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대. 이걸 다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래도 아빠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였다네. 근데 이 아이의, 우리 아들의 그 위력이 대단한 게, 갑자기 말이야, 그날로 목소리가 땅 터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 희한한 거는 소리쳐도 목소리가 안 쉬어. 그 뒤부터. 그래, 붕괴를 이렇게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봐도 아들한테 빚졌어. 아주 자기는, 그래서 너 얼만데 그거 전재산을 드렸냐? 그랬더니 뭐 4만 얼마라나? 뭐. 초등학교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걔가 이렇게 모아놨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걸 드린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해산아인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힘쓰고 아파서 애 낳는 심정으로 하라 이 말이야. 나는요, 솔직한 얘기로 전도사 때 무슨 능력 있고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해서 붕회를 나가겠어요. 그런데 가서 소리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한 번은 장광용 목사님이 금호제일교회 와서 붕회를 허려내, 새벽에 그 큰 교회 가가지고 붕회 개척 건지 얼마 안 됐는데 붕회 허라고 해서 나름대로 또 아주 폼 잡고 가서 했어요. 내 사무실로 내려오래. 내려갔더니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걸 설교하라고 자빠졌냐? 나 자빠지지도 않았거든. 야, 그때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는지. 정광호 목사는 욕도 아니더구만.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도대체 저 목사이며 뭐가 저렇게 대단한 설교가 잘하길래 날 들어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조카한테 말이야, 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 강사들 설교하는 데마다 북을 들고 쫓아가서 북쳐가면서 은혜를 받은데,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 그분들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다녔는데, 나는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고용복 목사야. 고용복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세 번 붕회를 했는데 그렇게 교육 집회를 잘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뒤가 막 살아나는 거야.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팍 뜨겁긴 한데 맹맹해 그 뒤는. 그래서 그 고용복 목사님이 제일 좋아서 나도 교인들에게 교육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붕회를 다녔거든.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능력자들이에요. 다 은혜 받았어. 다시 활용하고 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고 사용해봐요. 믿음으로 기도해.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도 몰랐던 크고 비밀스러운 일, 너도 모르는 은밀한, 여기서 비밀스러운 일, 이것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했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여기 보세요.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어디에서? 다시, 기도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기도 소리 끊어지면 끝난 거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랬어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의 예배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내 집이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이거야. 교회는 기도 소리가 울어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을께 무슨 소리가 넘쳐야 돼?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 학생들도 말해, 우리 청년들도 막 기도하고 영이 살아봐요. 주의 종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영적인 비밀 가지고.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목사만큼 소리 크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수요 설교 때 말숨이다. 하나님의 말에는 숨이 있다. 루하.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라 그러면 나누어지는 것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말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 숨이 되게 하소서. 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널 사랑해, 결혼하자, 이 말에는 숨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했고 그까짓 것 했다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을 못하고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갔어. 시집간 날 달 보고 누구 생각나서? 갑돌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놈은 뭐냐? 에? 그러니까 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 갔대요. 장가 간 날 어떻게 했다고? 한없이 울었대.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뭐냐고. 아니, 둘이 좋아서, 갑순아, 어,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우리 결혼할래? 그럼 갑순이가 말해서, 좋아, 이랬겠지. 왜? 말에는 숨이 있어. 생기가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죽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살리는 말, 좋은 말, 기쁜 말, 생명력 있는 말, 이것이 말숨이야. 말숨. 말씀 좋아합니다. 말씀 좋아합니다. 그러지 말고 말숨을 갖자. 이게 말숨.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2장 10절, 17절에 예수께서 하는 말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막 아이를 뵈서 아파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12장 3절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 거야.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교회. 다시 이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교회. 어떤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능력의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 거기에 보니까 다 하늘에 다른 이적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인데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써.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권세 있는 자들이 딱 나타나는데 큰 이적인데 큰 붉은 용이 있더라.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뭐냐?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보세요. 9절. 12장 9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 시작. 큰 용이 쫓기니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꼬이는 자야. 온 천하를 꼬이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땅으로 내쫓긴 거야. 공중곳에서 마귀가 쫓겨났잖아 세상으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기서 그의 사자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야. 이 옛뱀이라고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한 게 루시퍼요. 그걸 옛뱀 용이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가 세상을 하는데 세상에 막 꼬여. 뭐라고 꼬이느냐? 야 제저 하나님하고 원수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은 근달이지 않아요. 누굴 근달이냐? 영적인 교회. 능력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교회를 시시탐탐 본단 말이야. 이해 되세요? 자, 다시 어디를 보느냐? 얘 요 마귀야.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에 보니까 시작. 그 꼬리가 뭐예요? 무슨 꼬리요? 용이요. 용. 마귀죠. 마귀. 마귀가 꼬리가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꼬리를 딱 쳤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이 사탄이가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늘의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12별 12사도의 관을 쓰고 있어요. 12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교회가요. 12사도의 신앙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용의 꼬리가 툭 하고 근달이었는데 하늘의 별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주의 사자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속화된 주의 종들이 3분의 1이나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요, 정말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번에 제명했거든. 지금 대모하고 앉았어요. 동성애 지지한다고. 전부 다 이성적인 거야. 그러면서 WCC에 가입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하여튼 귀신한 귀신 다 붙여서 기도해. 난 거기에 말이야, 김사환 목사가 회장이 됐다는 거에 난 기절할 정도로. 예? 여러분, 이런 거짓 영들에 붙들리는 거야. 큰 교회라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영으로 바로 살아야 돼. 우린 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 별이 뭐라고 그랬죠? 별이 뭐라고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신앙을 받은 별들이 자그마치 세상에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사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요, 주의 종들 다 삼켜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있느냐? 은혜 있는 교회 있잖아. 영적인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뭘 아미뇨? 절대 우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게, 그렇게 학교 문제로 난리치고 목사가 뭐 사기쳤다, 배임했다, 횡령했다, 막 뉴스에 YTN에 6번, JTBC에 뭐 MBC에, 내가 언론에 나온 걸 이렇게 쭉 저기 우리 김정태 장로님이 뽑은 거 보니까 몇 건이나 70건이 나왔어. 70건. 이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도 교인들이 별 흔들림이 없었어. 흔들림이 없었어.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많이 나가더라고. 참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나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나가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우리 감리교의 원래 신앙이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개인 성화, 그 다음에 사회 구원, 사회 성화, 죄 세상을 범죄 없는 데를 만드는 게 감리교회거든. 웨슬리가 그렇게 영국 사회를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 신경이라는 게 있어. 사회 신경.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게 우리 감리교거든.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신학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다. 아, 그거를 왜 크게 못 갔냐고. 아니, 나라가 썩어가는데 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나라가 잘못되면 그냥 놔둡니까?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부패되면 교회가 으덧터지는 거야. 교회가 선지자 노릇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정치한다고 그랬어? 나라에 바르게 외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국민이 나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자료를 찾아가고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가 시비 거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고발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왜? 팩트만 갖고 오니까, 사실적인 것만 갖고 오니까. 다른 목사들 고발 많이 당했어. 난 아직 한 건도 없어. 사실적인 자료 찾아갖고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예수 마을께는 기도불이 붙어야 되고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 외칠 때 용이 그냥 놔두겠냐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럴수록 여러분의 기도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고, 영적인 아이를 능력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목사님 가서 오세요, 나는 더 애국할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 시원찮다. 오늘도 기자단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A팀, B팀 해가지고 만나고 막 여러 사람 만났어요. 나라를 바르게 가려면 언론을 제대로, 언론을 바로잡아, 거짓 뉴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대로 언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좀 팍팍 밀어주라고. 이런 때 돈도 어지간히 안 못 벌고 그냥, 아니 교회 헌금도 안 나와가지고 헌금 갖고 쓸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교회가 적자니까.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고, 아 장목사님 이러는데 좀 내가 밀어줄 수 있도록 좀 거 부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대박도 난다는데 나는 소박도 안 냅니까? 에?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패보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아멘이 영시원찮아. 179장 찬송이나 하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파서 애를 낳으려고,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영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마귀가, 4절에 다시 보세요. 그 꼬리 한웹에 산불을 끌어다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뭐하라고? 삼키려고 그래. 철장군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내 아이를 뺏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12장 6절에 어디로 도망해래? 광야로 도망하는 거야. 왜? 내가 마귀한테 안 잡히니까 가, 광야로 도망. 이 당시에 광야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를 나간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 얼마를 다녀? 40여 년을 다니잖아. 광야교회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남, 만나도 내리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덮이지, 또 메추라기 새도 갖다 주지,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갈 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떻게 했냐,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는 교회를 갈 때 이것저것 붙잡는 게 많아. 마귀가 어떻게든지 능력을 못 잡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편이 잡기도 하고, 여보 가면 나 안 볼 줄 알아? 이래도 해. 그래도 안 봐도 돼. 그리고 와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래도 막 교회를 어떻게 돼? 도망가듯 와야 돼. 도망가듯. 말세는요, 교회를 올 때는 걸리는 게 많아. 일도 많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육신을 잡아당겨요. 피곤한데 그냥 자빠져자, 자빠져자, 자빠져자. 주여, 아유 그래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치면은 마음으로는 이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디비져 자요. 그런데 아유 피곤하다, 그래도 저야! 그리고 일어나서 가야 돼. 이게 도망가듯 가야 돼, 교회는. 아멘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이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때 많은 사람이 말세가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 신앙생활에서 서로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하면서 막 믿지 못하게 막 험담하고 모략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걸 감사해. 모르지 또 뒤에 가서 오는지. 말세가 되면 막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우리 교회는 MD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아, 그때 11절에 보면 뭐가 많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죠? 말세가 되면 뱀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을 툭 치니까 땅에 떨어진 자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 아마샤와 아모스가 있던 것처럼 아마샤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권력 앞에서 세속적인 인간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고 나가는 주의 종이 많지가 않아요. 진리와 함께 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 떠. 이런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꼭 나중에 이상한 짓 해요. 야, 옆에 눈 조는 사람 눈을 꽉 찔러버려. 예.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15절 봅니다. 15절. 15절에 보면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가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성전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돔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돔이 얹어져 있어요. 지금 너희는 깨달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야, 제가 저 춘천 저쪽 포천 쪽을 가다 보니까 가평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더라고. 거기 보니까 막 산을 타고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야 이게 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니까 대한민국까지도 이 이슬람 사원이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그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될 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사는 교회야. 아까 광야도 교회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교회는요, 말세 성도는 잡히는 일이 많아. 바빠.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붙잡는 게 많아. 육신에 피곤도 있고 뭐 일도 많고 복잡해.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자빠지면 안 돼. 최악! 최악! 그래 끊어버리고 예배당을 팍 가야 돼. 뭐 하듯이? 뭐 하듯이? 도망가지. 도망가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자꾸 보면 잡혀요. 도망가는 사람은 인정사정 벗고 없이 뛰어야 돼. 아멘이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듯이. 말세 성도는 도망가듯이 신앙생활 해야 돼. 여기 올 때 도망가도 오셨어? 아이고 오늘 3.1절 집회도 나갔는데 일찍 끝내지. 10시가 넘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의 지붕에는 기도처가 있어. 기도처. 기도요, 기도. 기도하는 자가 집안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 잡으러 가지 마라 이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무장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하는 거야. 자꾸 염려 근심이 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자꾸 집에 있는 물건을 자꾸 집어, 걱정거리를.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와서는 막 무거운 짐을 확 이고 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이제 지고 교회 와요. 그게 풀어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징글맞게 속속입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잘 새롭게 해서 일거리도 생기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놨다.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요즘에 뭘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걱정거리를 다 풀어놨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선 도로 싸. 도로 다 싸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걱정이 많아요. 뭐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구저지구 이차저차 알차여차 길차여차 KTX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럼 뭐하러 기도했냐고. 그 물건을 가지러 가면 돼 안 돼? 내려가지 말라고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 있지. 여러분 기도를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피스티오야.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인데 피스티오는 뭐냐? 맡깁니다. 던집니다. 이런 뜻이야. 주님에게 내가 맡겨 던져버렸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던져버렸으면 그걸 뭘 주스러 가냐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면 되지.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면 돼 안 돼? 그 기도했으면 딱 맡겨버리라 이거야. 주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뭐냐?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세상의 명예와 권위를 찾으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이라 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걸 뭐 명예를 얻으려고 무슨 뭐 감투를 쓰려고 돈을 써가면서 감독을 하고 뭘 하려고. 사명의 일은 복음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뭘 언제 쓸 거냐. 분명히 저는 요 4월 10일 딱 지나면 한국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하러 다닐 거야. 부흥운동 일으킬 거예요. 부흥운동. 대한민국이 사는 거는 뭐 정치꾼들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대한민국이 빛과 소금의 나라가 돼야 되지. 죄악된 것 입법부에 좀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법이 잘못되지 않게 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19절 그날에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데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무슨 얘기냐? 주님 오실 때는 아이 뵈고 있으면 안 돼. 여기다 넣고 있으면 안 돼. 능력을 가지고 나 아이를 낳아야 돼. 낳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뵈기만 해. 에? 아니 20년을 다녀도 내가 아이를 갖고만 있어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나라 이거야. 몇 년 됐어? 44년. 아이는 없어요. 뱃속에 있어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는데 젖먹이요. 젖은 뭐냐? 곤명과 유로의 말만 듣는 자. 그냥 아유 집사님 아유 난 집사님 안 올까 봐 걱정이 됐대요. 아니 난 어떤 사람 또 그래.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안 받았대. 나 별걸 다 보겠어. 아니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교회 안 나와? 못 받겠지. 아니야 나만은 인사 안 받아.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 인사 받을 테니까 오라 우리야. 이분이 꼭 남의 이렇게 악수할 때 뒤로 다른 사람 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냐고. 그게 뭐냐면 젖 먹는 거예요. 젖 먹는 자는요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잖아 삐져. 애기들 언제까지 이렇게 추스려야 돼. 말세 성도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도 아멘. 집사님 그렇게 야단치는데 뭐가 좋다고 아멘이야. 아니 나 잘되라 그런 건데 뭐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지. 아니 그전에 우리 교인한테 그랬다니까. 예수 그따위로 믿으려면 말이야 딴 교회 가. 근데 목사님이 가요 내가 왜 가요. 나는 그 말했다 내가 쫓겨날 뻔했어. 전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지. 집사님 딴 데 가. 가려면 못 갈 줄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젖먹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자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단 단단 음식을 먹는 철장 문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 다시 크게 그런 성도가 내가 되길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좋았어. 우리 오늘 기도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179장